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천교회가 추수감사주일과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여름에는 유난히 가뭄과 폭염, 태풍과 홍수로 인해 재난과 사고도 많이 발생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소나기 후에 햇빛이 비침과 같이 바람 분 후에 잔잔함이 오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난들을 극복하게 하시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오곡백과로 우리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풍성함은 지난날의 배고픔이 있었기에 눈물의 기도와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매년마다 겪었던 보릿고개는 허리를 졸라매게 했으며 한 가닥 이삭을 죽기 위해 헤점은 줄 모르고 들녘을 헤매던 그 시절, 흙과 땀에 젖은 이 손을 꼭 붙잡고 등을 두드려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던 주님, 이웃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도록 넉넉한 마음을 주셨던 그때 그 사랑,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풍성함을 가졌지만 나눔이 그때보다 못하고 여유를 가졌지만 헌신과 봉사가 그때보다 못하고 주위에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이웃이 있지만 성김이 그때보다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머리를 숙여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음처럼 차갑고 돌처럼 굳어버린 이 마음의 밭을 아버지의 따스한 그 사랑으로 기경하게 하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이웃을 섬김으로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사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천국 잔치에 모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천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해를 더할수록 새로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인 이 신촌재단에 잔이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촌교회의 각 지체가 한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택하 여셔오신 종 조동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2000여 양무리의 지팡이로 삼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슬픔과 기쁨을 항상 함께 나눔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청학 원로 목사님의 계속되는 복음 사역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또한 지구촌의 한 모퉁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에게 후원의 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철기, 허운석 서숙자, 남성현, 최은조 선교사와 그 자녀들까지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한 달 후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도덕적인 갈등과 부패상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연단이며 배려임을 나오니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하셨으니 하느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자,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며 온마음을 섬기는 자가 선택되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굶주림과 유리에 방황하는 북한 동포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케 하사 남북의 자유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전 후방을 지키는 국군과 경찰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국내외 유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쉼과 위로를 주시고 남은 논술이나 실기의 과정도 최선을 다하게 하사 어떤 결과일지라도 감사하고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결혼과 취업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사업과 생업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사 금심과 걱정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사투하는 허운숙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소망의 끈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케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남녀 선교회 안내와 흥금 위원, 찬양대와 찬양팀, 교사, 주방 봉사, 주차 안내와 방송 요원, 그리고 각양각색으로 충성하며 섬기는 종들에게 하늘의 상을 크게 차려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더욱 낮아지며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갈급한 심령들이 은혜를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사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됨으로 억압과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의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가득하사 하늘의 위로와 땅의 평안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환영하기를 원하는데요.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면은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코미디언들이 신촌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편지를, 영상 편지를 보내는데요. 잠깐 보시죠. 여러분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확실하게 배웠죠?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봉균입니다. 신촌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일단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드디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오지 않으셨죠?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집사님도 모시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목사님과도 인사 꼭 하시고 우리 추수감사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민수장 잘하세요. 기도드릴게요. 안녕.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미 씨를 고소하고자 합니다. 대체 이놈의 독립은 누구를 위한 독립입니까? 안녕하세요. 개그우먼이자 국민요정 정경미입니다. 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드디어 총동원 주일입니다. 신촌 장로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셔서요 좋은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요. 특히 신촌 장로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신다고 합니다. 은혜 나누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촌 장로교회 포에버! 모든 상황을 뜬금없이 꺾어 상대방을 공황 상태로 만드는 무술이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다람쥐.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준호입니다. 신촌 장로교회에서 추수 감자. 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축복이 함께하는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할렐루야. 안 그래도 한 자리 빈다. 오, 영감해. 오케이, 영감해.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신보라입니다. 오늘 신촌 장로교회 처음으로 교회 오신 새신자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크리스천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신촌 장로교회 오늘 예배 드리면서 꼭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촌 장로교회가 문화사역을 참 많이 한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신앙 키워나가시길 바랄게요. 새신자분들 잘 들어. 용감하게 등록해. 등록해, 등록해. 요.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근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시죠? 한번 손을 살짝 들어보세요. 제가 꽃다발을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네, 손 높이 들어보세요. 대강 어디 중도 앉아 계시는지 봐야. 다시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네, 저렇게 앉아 계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축복성을 같이 좀 부를까 합니다. 2층에도 새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선물 좀 전해드려. 네, 저기도 계시고 또 네, 저기 아기도 있고. 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한번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함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고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살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우 나무가 되어줘. 옆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도대체 이 어색한 설안을 왜 피우는 걸까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믿지 않는 한 분에게라도 꼭 들려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기성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진수가 뭔지 그냥 애우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한 구절로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자꾸 믿으라고 하는지,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놀라운 비밀이 이 한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정말 힘든 발걸음을 해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일 겁니다. 요새 교회 오는 게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가 좀 싫을 때가 있거든요. 온갖 세상에 큰 일만 터지면 교인들이 거기 꼭 나오고, 온 매스컴들은 전부 다 교회를 이상한 사교 집단처럼 그렇게 보도하는 때에 여러분이 교회 발걸음을 했다는 거 대단한 용기이고, 또 한 분을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한 30분 좀 넘는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진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진리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진단, 하나님의 진단,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어느 상태에 있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끝에 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뭐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영원히 멸망한다, 이것이 성경의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그리고 영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소설가인 알랭 드 보통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 철학자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불안을 먹고 불안을 낳으며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불안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삶의 조건이고, 산다는 것은 하나의 불안을 또 다른 불안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어때요?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그죠? 정말 이제 불안이 없이 합격만 하면, 결혼만 하면, 자식만 낳으면, 근데 이 불안이 저 불안으로, 더 큰 불안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지 몰라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커다란 성을 쌓아도 모래 위에 세우면 다 무너지듯이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지었어요. 죄인은 불안하거든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해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이 뭐냐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고 하는데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죽을 운명에 놓인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있으니까 인간이 불안한 거예요. 죽으면 끝나면 좋은데 그 후에 더 심각한 문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들 보면 아 죽으면 끝이니까 평안하다고 얼굴이 편안하게 죽습니까? 온갖 공포가 가득해요. 불안하면서 죽어요. 왜요?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야말로 원색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지적을 과감히 없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처럼 교만하고 편협하고 그렇게 못된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이 막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나요? 얼마나 점잖합니까? 품위가 있고요. 도인 같잖아요 다. 천주교인이 그럽니까? 왜 개신교인들만 유독이 자꾸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정말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할까요?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잖아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저도 편협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4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여기 있는 어른들은 제가 어머님 뵀어요. 돌아가시지 않을 뿐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한 47세 뭐 이럴 때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을 하고서 아 이게 너무 과로를 해서 너무 피곤해서 그럽니다. 좀 쉬십시오. 약을 지어주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감사함을 하는데 몇 개월 동안 약을 먹어도 또 배가 계속 아프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요. 안 낫으니까. 그 병원 의사도 아 너무 과로해서니까 좀 쉬면 됩니다 하고 약을 지어주니까 좋은 소리 해줘요. 곧 나을 겁니다. 마음만 편하게 먹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또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감사하죠. 몇 개월 동안 배가 계속 아파서 또 다른 병원에 가보고 그렇게 몇 병원을 거치다가 결국 하혈을 심하게 하셨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빨리 암센터를 가보라고 암센터에 갔더니 의사님이 화를 내면서 왜 이 지경이 돼서 왔냐고. 암 거의 말기에 가까이 된 거예요. 진작 오면 수술하면 나을 걸 왜 이 지경이 돼서야 병원을 왔냐고. 우리가 병원 안 간 게 아니에요.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다 듣기 좋은 소리였어요. 약만 먹으면 낫는다고, 괜찮다고, 마음만 편하게 먹으라고 고마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하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지만 좋은 이야기 해준 의사 중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그럽고 품위 있고 훌륭한 분들인 거, 인격자인 것 같았지만 정작 고통당하고 죽는 것은 어머니였어요. 온 가족이었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많은 종교들이 관용이 있고 너그러운 것 같아서 예수 믿어도 되고 부처 믿어도 되고 선행을 행하면 되는 거지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마지막에 정말 성경에 있는 말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값이 사망이고 심판을 받게 된다면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관용이 있고 마음 넓은 종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누가 책임을 지냐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죽음의 길을 간다면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나쁜 엄마 아빠 소리를 들어서라도 붙잡지 않겠어요. 남의 자식이면 모르거니와.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욕을 먹더라도 진리를 외쳐야 돼요. 죽음의 길을 막아야 돼요. 멸망의 자리, 불안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정말 기쁨이 충만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럴까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미물 같은 우리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될 거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무수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대체 왜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작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멋있어요? 꽃꽂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겠어요. 이걸 보니까 멋있습니까? 이야 멋있다. 어떻게 저런 것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칭찬하면 이 포도가 웃습니까? 꽃이 웃습니까? 이걸 지금 만들어 오신 분이 여기 앉아있거든요. 그분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야 목사님이 이거 칭찬했다. 기분이 좋을 거예요. 저 그분 이쁘단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이거 멋있다고 하는데 이걸 만드신 분이 행복해요. 이것들은 몰라요. 뭔 말하는지도.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서 아니면 여기 있는 분이 와서 보더니 보면서 웬 과일 가게야 이거.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과일들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걸 장식하신 분이 기분 나쁠 거예요. 여러분 작가는 작품과 자기를 운명적으로 동일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글 하나 발표하거나 작품 하나 만들어 내놓으면 괜히 자기가 쓴 글도요 12번도 더 읽어본다니까. 자기가 써놓고 뭘 읽어봐. 읽어만 보나요? 꼭 그 페이지 펴갖고 딱 놔둬서 누가 읽고 뭐라 그러나 보자 그러죠. 그만큼 애착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길을 걸었든 독특한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소중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니 왜? 우리 옆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세상에 정말 죄 많은 나쁜 사람들에게 한 손가락질이 왜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작품에게 한 손가락질이니까. 그 사람은 못 들어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그래, 내 작품인데 네가 왜? 하나님 화내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따라 고백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믿습니까? 여러분 제품이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남하고 같아지면 안 돼요. 제품은 똑같아야 불량품이 아니죠. 작품은 같으면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걷는 독특한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고, 왜 죄를 지어야 되고, 왜 이런 환란이 있어야 될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이 제일 어려운 게요 사랑 확인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래요? 제가요 대학원에서 제 아내 만날 때까지 연애를 못했어요. 얼마나 외롭게 살았겠어요. 연애를 못했다니까요. 대학원 3학년 때까지. 왜 그랬냐? 슬픈 사연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제 앞에 앉은 최영미라는 여학생을 엄청 좋아했어요. 영등포에 있는 학교 다니다가 신촌으로 이사를 왔어요. 1학년 때. 그러니까 2학년 내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인형을, 종이 인형을 그려주고 옷을 그려서 입혀주고 그래서 저는 평생 최영미만 사랑할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데 제 앞에 서현숙이라는 여학생이 앉아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을 그려요. 그 얼굴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조각해놓고는 쳐다보면서 현숙아, 현숙아 그랬어요. 저는 평생 현숙이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요 이영선이라는 여학생이 전학을 와서 제 앞에 앉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르는 원더우먼이라는 외화 시리즈가 있는데 린다 카트라고 미스 유니버스하고 닮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 동생이 남동생이 들더라고 형이 약간 이상한 것 같다고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송이 다 될 텐데
전국에 방송이 되거든요. 혹시 들으면 연락 좀 하라고. 제 아내가 있어서 큰일이긴 하지만 제가 몇 달 전에 이 설교를 했어요. 신입부에서. 그랬더니 나중에 나가면서 한번 악수를 하는데 한 아저씨가 오더니 제가 이영선 오빠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제 자신에 대해서 놀랐어요. 어떻게 남자가 돼갖고 학년이 바뀔 때마다 좋아하는 여학생이 바뀌냐. 도대체 남자는 믿을 수가 없구나.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면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왜 저라고 좋아하는 여학생이 없었겠어요? 왜 웃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겠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내가 믿겠냐고요. 또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변할 거 아니에요. 상처 주기가 싫어서 사랑을 못 하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대학원 3학년 때까지 사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이 성경 말씀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키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따라하세요. 선물을 보면 안다. 여러분, 사랑 확인하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선물을 줄 수 있는가를 보면요, 대부분 사랑하는지 잠깐 좋아하는지 말지를 그냥 알 수 있어요. 상대편에서 선물을 준비하면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좋아하다 말까. 근데 선물을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용돈을 모아갖고 비싼 거 과분한 선물을 사놓고 주는데도 안 받을까 봐 걱정이 되면, 받으면 너무나 고마우면 진짜 사랑하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가 선물 마련해서 주는 거 보고서 돌았나 보다, 저렇게 비싼 걸 왜 줘? 할 정도가 돼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줄 때 사랑이 입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선물 주다가 더 귀한 거 주다가 주다가 자기 몸뚱어리 주는 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줬어요? 독생자를 줬어요. 독생자를. 뭐를 줘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선물 줄 때 돈 줄 수 있고 집 줄 수 있고 차 줄 수 있고 내 몸뚱어리 다 줄 수 있지만 외아들은 못 줘요. 내 자식 어떻게 희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 만물 다 만들어줘도 믿지 않고 부모 자식 다 줘도 믿지 않고 직장 줘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의심하니까 그러면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보다 귀한 이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희생하면 내 사랑 믿겠냐? 이 아들 선물로 주면 믿겠냐?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을 보면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큼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을 준 신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더 이제 더 확인하는 게 쉬워지는 게 뭐냐면 희생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가를 보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배우자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다. 이럴 때 사랑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이 팽 돌고 감동하고 한류 열풍이 부는 이유가 뭐냐면 한류 드라마 속에는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를 위해서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도 히히 웃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고통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아무리 많은 걸 사주고 잘해줘도요, 자식이 효도하려면은 부모님 고생하는 거 보지 않는 한은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못 살 때 그 자식들은 제대로 부모가 해주지 못했는데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잖아요. 요새같이 잘해줘도 애들이 부모님 사랑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희생을 보지 않는 한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사랑한 걸까요?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다 깊이 느낀 것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우리 교회 청년부의 한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집에 청년 임원들과 함께 찾아갔는데 이제 음식을 먹고 앨범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앨범 첫 장을 탁 넘기는데 그 앨범에 편지가 맨 앞에 있는데 그 편지가 막 눈물이 범벅이 되었고 글자가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무슨 편지 왜 이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연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사모님이 굉장히 여리고 연약하면서도 고우신 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랫동안 애가 안 생겨서 기도를 많이 사모님과 해서 애가 생기고 태동이 느껴지고 애 이름도 지어주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어줬어요. 너무너무나 이 부부의 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이었어요. 근데 배가 많이 불른 상태에서 어느 날 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응급실에 갔어요. 사모님이. 그랬더니 의사가 만사제끼고 빨리 대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큰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온 내장을 꺼내서 아주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하면 아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아기는 나중에 또 나오면 되니까 산모가 살아야 되니까 빨리 수술하자고.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기의 태동을 느끼면서 얼마나 노래를 하면서 이 아이의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아이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똑같은 이야기하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애는 또 생기면 되니까 나오면 되니까 포기하라고. 근데 목사님은 도저히 이렇게 뱃속에서 자라고 그렇게 기도한 아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의사에게 부탁을 해도 전신 마취하면 애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친구 의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방법이 없다면 그럼 전신 마취 안 하고 수술하면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도저히 그건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끔찍한 잔인한 일이 안 된다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울면서 부탁합니다.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없다고. 결국은 청이 받아들여서 수술 때 사모님을 사지를 묶어놓고 그리고 입에 솜을 잔뜩 집어넣고 그냥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 엄청난 고통 때문에 수술하는 중간에 사모님이 기절을 하시고 기절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깨어나고 너무 고통스럽게 비명 지르다가 또 정신을 잃고 그렇게 몇 시간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목사님이 수술실 밖에서 그 사모님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너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것을 살리려고, 이 땅에 너의 생명이 태어나게 하려고 너의 어머니는 차마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단다. 너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이 엄마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육신이 이 땅에 잠깐 태어나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생을 겪었지만 태어난 너의 생명을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거룩하신 분은 채찍에 온 살점이 떨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너에게 생명을 주고 죽임을 당하셨단다. 너가 일생 살아가면서 이런 큰 사랑 다시는 받을 길이 없을 텐데 이 사랑 잊지 말고 이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편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벌거벗겨진 채 창조주가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도 있고 온 채찍에 살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물과 피 다 쏟아서 못 박혀서 모진 고통 속에 죽을 수도 있고 너를 위해서는 더 심한 거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아니 부처님이, 공자님이, 마호메시, 그 어떤 신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렸습니까? 눈물 한 방울 흘렸습니까?
고행을 해서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하라고만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생명을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고 그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널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 받고 있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고귀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세 번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용납의 크기를 보면 알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는가? 그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앞에 두 가지 선물은 부자면 좋은 것 줄 수 있어요. 희생은 인격이 훌륭하면 얼마나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 사랑이 확신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 아니 나같이 더러운 죄인,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믿지 않겠다고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할까? 아니야, 하나님은 그 엄청난 희생을 훌륭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랑 베풀지 나같이 천하고 쓸모없는 밑바닥 인생, 아니 더러운 죄인, 나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아니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기독교를 반대했는데 나를 사랑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이 지금 훌륭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 세상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사탄을 사랑하고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이었어요. 그런 더러운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너가 어떤 상태에서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경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저를 불러놓고 손을 잡으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통증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아들, 이렇게 다 큰 아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너를 두고 눈을 감냐? 너가 목사 되는 것도 못 보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하시면서 생전 이야기 안 해줬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 이 판잣집에서 사는데 바람이 그냥 관통하는 추운 겨울에 찬기가 그냥 올라오는 데서 애를 눕혀놓고 재우려고 하니 찬기가 등으로 올라오는데 도저히 애를 못 눕히고, 그래서 저를 어머니 배 위에 떠안고 주무셨대요. 그러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오줌을 못 가렸으니까 아버지 배에다가 오줌을 싸는 거예요. 어머님이 흥건히 젖은 그 모습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저를 등에 떠업고 또 장사할 걸 들고 산골산골 다니면서 장사를 하신 거예요. 또 들어와서 밤이 되면 주무셔야 되는데 많이 오줌 쌀 줄 알면서 차마 귀한 자식을 차가운데 눕힐 수가 없어서 또 오줌 쌀 줄 알면서도 어머니 배에다 얹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너를 내가 어떻게 키웠니? 너 어머니를 내 배로 받으면서 키운 아들인데 너를 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런 마음을, 여성에게 그런 마음을 줬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죄짓고 네가 나를 부끄럽게 하고 네가 아무리 나를 욕되게 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품을 거야. 너 어머니 내가 다 안고 용서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가 어떤 상태여도 나는 너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매스컴의 영향이겠지만 교회에 대한 지금 평가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실제로는 교회가 엄청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 잘못된 것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지만 제가 신기한 것은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기독교에 해를 끼치는 그 잘못된 사람들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고 내 자식이 잘못돼서 욕먹으면 내가 욕먹어야지 하고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면 받아주지도 않는 죄인들이
하나님은 받아주니까, 오줌똥살 줄 알면서도 품어주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의 감격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괜찮아요. 하나님 포기할 수가 없대요. 너가 어떤 상태에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백됐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부된 건데 어떻게 보여지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심지어 10절에 가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원수가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이 쓸모없는 연약한 인간이든 더러운 죄인이든 심지어 나는 기독교 싫다고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넘어서 그대로 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그대로 용납하신 사랑은 그렇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잘났을 때 훌륭했을 때 도통했을 때 신이 되고 위대하게 인정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오늘 들으셨어요. 이 큰 사랑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창조주에게, 그 희생적인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큰 사랑에 대해서 믿어달라고. 사랑의 가장 큰 상처는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외면하고 여전히 의심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도대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사상이건 그 어떤 신이건 간에 생각해 보세요. 그 신이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그 신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렀습니까? 이 큰 사랑을 만약에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뭐를 붙들고 살겠어요? 어떤 진리를 붙들고 살겠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안하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내 아버지였다면,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었다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나를 믿어달라고.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냐는 거예요. 왜 믿음의 종교냐니, 기독교는. 왜 사랑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영생을 얻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게 같다는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받는 자마다 해야 되는데 믿는 자마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는 줬을 때 받아들이는 게 믿으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는 거는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왜 그러는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습니다고 영접하는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창조주인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인 분을 내가 믿으면 영접하는 거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물리적인 사건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 숨을 쉬고 계세요? 그러니까 살죠. 숨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공기가 내 안에 들어가서 산소가 머리카락 끝부터 발톱 끝까지 세포에 공급이 돼서 밖에 있는 산소가 내 몸이 되기 때문에 내 세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느끼지를 못하죠. 그런 계속해서 산소가 지금 내 일부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영접하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신 그분이 인간을 처음에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루아흐를 불어넣었는데 공기, 바람 이런 뜻이에요.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되었다. 인간이 인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체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인 그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시체에게 너 열심히 살고 훌륭해지면 살려줄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생명이 들어가야 살아나서 훌륭하게 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뭐냐면 우주 만물 모든 것 중에 가장 크신 영이 가장 거룩한 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잡신들 귀신들 저주 운명 사주팔자 이런 거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잡신들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적인 삶을 살고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왜? 신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믿어야 사냐고 하냐면 그 생명이 들어가야 사니까. 지금 착하게 살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골에 제가 내려가면 할머니께서 감자 심으러 가자 그러면 감자 심을 때 통으로 심어요? 꼭 할머니께서 도망갔다 놓고 감자를 다 칼로 썰어갖고 죽인 다음에 심으러 가자 그래요.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죽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아니다 괜찮다. 할머니가 그냥 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썰어요? 뭐를 남겨요? 깍두기같이 썰어도 꼭 씨눈을 남기죠. 씨눈만 있으면 아무리 그냥 잘라갖고 썰어놔도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 예수님이 들어가기만 하면 영생의 존재가 돼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병들어도 죽어도 썩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피같이 외치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려고, 저주를 끊게 하려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2호선 기차를 타고 그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한 아이가 한 4살에서 6살 사이인 것 같아요. 너무 말라가지고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빨간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하면서 쓰러질 듯이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어린 것이 동양에서 먹고 살 거를 안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누가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기당했나 보다 생각해서 이 애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내 앞에 오자 딱 붙잡고서 야 아저씨가 도와줄게, 누가 시켰니, 누가 너 잡아갔니 그랬더니 얘가 나요 아저씨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들 날 쳐다보잖아요. 우리 아빠가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렇게 손을 놨어요. 내가 막 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가 시킬 리가 없는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봐갖고 먹여주니까 부모인 줄 알고, 부모인 줄 알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말을 못하게 하니까 말도 못하고 원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앵벌이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그 가짜 부모에게서는 정은 하나도 못 받으면서 지독하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분밖에 바라볼 데 없네요. 그 자기 부모인 줄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가짜 부모는 아주 못되게 구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저 부모가 저걸 알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부모가 만약 그걸 안다면요,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그 아이 끊어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그렇다는 게, 지금 우리는 죄 때문에 사탄에게 팔려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저 하나님의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우리를 사랑한 분도 모르고 잘못된 것을 앵벌이 못하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돈 벌러 다니잖아요. 한 푼만 주세요. 의학하고 다닌 거 뭐가 달라요? 돈 벌기 위해서 온통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니라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탄의 멸망의 자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주시려고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이 하나님의 큰 아픈 사랑, 하나님께서 피로 절규하는 이 사랑 여러분이 믿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둠과 저주와 죄악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길 바라요.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고개 숙이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거, 교회 봉사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달라고 고백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처음 오신 분, 하나님 사랑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큰 사랑 모르고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모든 억눌린 것을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정말 진실한 신앙인으로의 삶을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하신 분, 이 사랑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십시오. 간단하고 짧은 기도지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질 거고 하나님이 내 자식이 돌아왔다고 내 사랑을 믿는다고 감격해하며 우시면서 잔치를 벌릴 겁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천사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실 분들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삶을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 인생을 출발하기로 한 귀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한번 서로에게 큰 박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찬송가 304장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때로는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했으니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이 들을 말이 삼고 바다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 어디라실까 하늘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 크신 사랑 받고도 불안해했고 외로워했고 절망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김명식, 김도연, 이성남, 주현우, 곽혜경, 성다혜, 전사윤, 조인상, 조성재, 오재용, 전주미, 한준섭, 이성경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늘 시민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로 나온 또 많은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는데 저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오늘 예수님 영접했으니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 생각할 때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물과 11조 성경금 목적금 감사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보답하는 복된 삶이 되게 저들의 사업과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손을 아까 안 드신 분들 많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꼭 같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예배 후에 1층의 소년부실로 꼭 가셔서 거기에 또 환영식이 있습니다. 그 환영식에 참여하셔서 좋은 교제 나누시고 또 좋은 선물 많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아까 제가 호명하신 분들 한번 그 기도 중에 호명하신 분들 자리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인데 자리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김도연, 이성남, 주현우, 또 곽혜경, 성다혜, 전사윤, 조인상, 조성재, 오재영, 전주미, 한준섭, 이성경. 예, 그리고 또 오늘 새로 오셨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알았습니다 하신 분도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층에도 많이 계시고 네, 고맙습니다. 이분들에게 한번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또 이 복된 소식을 농어촌에 있는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겨울에 갈 텐데 농어촌 선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기도로 후원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면 1월 달에 가장 추울 때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성을 주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 사랑스러운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신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교회를 처음 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